이어서 오늘을 축하해 주시러 오신 교구장 이산 한덕천 교무님으로부터 설법을 받습니다. 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오늘 승급하시는 분을 보면서 경산 상사님께서 개인별로 이렇게 친필 휴업까지 내리시는 건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먼저 당사자와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법사로 승급하시는 아홉 분에게 그동안 신앙 수행으로 쌓은 그 공덕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원불교의 이제 법맥을 이어가는 항마위가 이번에 승급을 하시게 된 봉타원 송정덕님, 주산 홍도관님, 수타원 이성재님, 윤타원 허성원님, 근타원 주성진님, 공산 홍성무님, 요타원 정진현님, 학산 정성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지만은 고 융산 김정진님에 대해서 크게 찬양을 먼저 드리고 아마 법계에서 큰 잔치가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법강 항마위는 참으로 귀하고 거룩한 일인데요.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들을 희사위에 모셔서 원불교가 생존하는 한 영생을 통해서 희사위로 모시고 추원 법원의 정성을 모든 교도들이 올릴 수 있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효도를 하셨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실 것이고 또한 이 항마위는 이제 원불교 교도들의 바라볼 수 있는 스승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자랑스럽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항마위에 승급하시는 분이 얼마나 귀하고 그 거룩한 일인지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법강 항마위는 진리와 합일하여 이론의 광명이 시방에 두루 비치고 산하의 기운이 돌아오는 때라 마음이 법신물이 되어 그 마음을 그리면 원상이 되나니 순역경계의 싸움에서 승전고를 올리고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며 비온뒤 검은 구름이 걷혀 맑고 밝고 상쾌한 하늘이 열리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 가족들은 얼마나 공감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법강 항마위가 이렇게 거룩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원불교에서는 항마위가 되면은 이제 초성이라 성자가 될수 있는 첫 걸음을 걸은 분이라 이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런 분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실까?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항마위가 되셨다고 하는데 뭐가 다른가 아마 궁금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초기에 그 증산 도인들이 원불교에 많이 귀의를 했습니다. 그 귀의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증산 천자께서 열반을 앞두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문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금산사에 들어가려고 하니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라. 이 유훈을 남기고 열반을 하셨어요. 그래서 증산도인들이 증산스님을 천자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금산사에 모여서 치성을 드렸습니다. 증산천자가 재림하기를 기다렸는데 어느 날 대종사님께서 휴양차 금산사에 가신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 교도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송대에서 머무르셨는데 어느 날 증산천자의 탄생일에 수많은 증산도인들이 와서 치성을 드리게 됐습니다. 치성을 드리다가 한 문도, 증산도에서 문도라고 하는데 신자가 갑자기 기절을 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 당시에 그 옆에 계셨던 대종사님께서 그걸 보고 그 사람 이마에다가 열십자를 그리고 잠깐 묵념을 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깨어나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증산도인들이 아, 틀림없이 증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재림하셨다. 그 신통을 부르셨다. 증산 선생님 보면은 신통을 많이 부린 대표적인 근세 선교 성직자 중에 한 그 성자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문이 나고 나서 수많은 증산도인들이 원불교에 귀류해서 초창기에 보면은 증산도인들이 원불교 교도가 된 사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그 분 중에 하나에 송찬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나는 이분은 그 당시 그 자리는 없었는데 소문을 듣고 대종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영광으로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제가 뒤늦게 증산교인이 되었고 마지막 증산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대리선생이고 앞으로 큰 선생 한 분이 나시게 되면은 동학도는 수은 선생께서 다시 오셨다고 할 것이고 예수교회에서는 예수가 재림했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미륵불이 하생하였다 하면서 모두가 다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혹 영산에서 소식이 들리거든 집신 들매고 쫓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다렸던 증산생이 말씀하신 선생님을 이제 여기서 뵙게 되니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증산청장께서 말씀하신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절로 귀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오셨던 목침을 내놔요. 그 목침은 뭐냐면은 증산청장께서 평소에 벼고 주무셨던 목침이었어요. 증산 선생님께서 신통을 많이 부렸어요. 그래서 열반하시자마자 증산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물품들을 서로 가져가려고 이제 쟁탈전이 불렸는데 그때 이분은 가장 증산 선생님의 고수가 있는 이 목침이 제일 효용이 있다 생각하고 목침을 가져왔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 내놓으시고 이제 이분이 우리 이제 교사에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실상사에 계실 때 이 김남천과 같이 거기에서 실상사의 집을 짓고 봉양을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대종사님께서 기틀을 보시고 경계하신 말씀이 대종경이 있잖아요. 그 경계하는 말씀을 듣고 김남천은 미리 대종사님께서 경계하신 뜻을 알고 남았고 송찬호는 가셨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가실 때 목침을 달라고 해서 목침을 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왜 가셨을까? 대종경에는 지금 밝히지 않는데 내용은 송찬호는 대종사님께서 온갖 신통요술을 부릴 줄 알았는데 신통요술을 부리지 않고 인도상의 여법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실망을 해서 그것이 김남찬하고 논란이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불경에 보면은 수심결의 육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 견성을 했다고 한다면 마땅히 신통 변화를 놔두어 보통 사람과 달라야 할 것인데 어찌한 연구로 지금 시대의 마음 닦는 무리들은 견성을 했다고 하는데 한 사람도 신통 변화를 나타내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보주국사에게 하죠. 그러니까 보주국사가 하신 말씀이 신통을 구하는 것은 삿된 것과 바른 것을 분간하지 못하여 전도된 생각으로 선우와 본말을 알지 못한 사건으로 자기를 그르칠 뿐만 아니라 남도 그르치게 된다 그러셨어요. 원불교에서 이 앞에 계신 항마이가 되시려면 견성을 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있는 여덟 분 들어 한 분 돌아가셨으니까요. 여덟 분한테 신통 요술을 찾고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상에는 앞으로 자칭 견성을 했다고 하는 도인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칭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들이
나타나서 종단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단체를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때로는 재물을 취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방영되었던 한울궁이나 JMS 교단이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항마인은 견성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간혹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셔요. 원불교에서는 항마의 견성인가를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견성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불교처럼 견성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보고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과거의 불교와 같은 그런 견성 제도를 타파하시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견성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내 스스로 내가 견성했는지 안 했는지 또 저분이 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교전에 밝히셨습니다. 그것이 일원상 법어입니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을 보시면은 아 내가 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육군 동작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은 아 저분이 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한테 물어볼 것 없이 내 스스로 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서울교구장으로 이제 부임을 해서 소태산 기념관에 입주를 했는데 명칭은 소태산 기념관인데 어디를 가도 소태산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 건물 안에 들어와서 왜 소태산 기념관이라고 할까? 소태산이 어디 있는 산일까? 이런 생각들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귀인을 만나서 귀인에게 제가 이 고민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한국의 전통 목각을 하는 분이었어요. 40년 동안 그 전통 목각만 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제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조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천년을 갈 수 있는 조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 원불교인은 아니었어요. 불교에 가까운 수행자였고 출가를 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 작업장에도 가보면 꼭 출가한 사람처럼 그렇게 단박하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십상을 우리 기존에 있는 십상 그걸 그대로 목각으로 새긴 것을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저희 부탁을 받고 우리 대종경과 대종사님 일화에 대한 모든 책들을 읽고 성지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그대로는 할 수 없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현장에서 일화를 책에서 보았던 대종사님은 그 십상으로는 다 못 담아낼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제가 담아낼 수 있도록 창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십상이 지금 기존에 있는 십상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목각 십상을 하면서 제가 그 십상을 가운데로 삥 두르면서 가운데를 이론상 법어를 새기십시오 그랬어요. 이유는 대종사님께서 앞으로 초견성은 다 집에서 하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제 성불을 하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다닌다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 손자 손녀들 보면은 어른들이 살 때와는 너무 생각도 다르고 아이들이 굉장히 다르죠. 아마 영지가 열려갈수록 초견성들은 이제 대중스님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 다 하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견성을 하고 나면은 전부 다 자기 한 생각들을 가지고 기괴한 말도 하고 세상을 현혹하는 말도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도인이 왔다고 찾아다니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우리 원불교는 신앙을 하고 수행을 해서 견성을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겠다. 그래서 한 가운데를 이론상 법어를 제가 새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견성을 했느냐 못했느냐를 남한테 물을 것 같습니다. 이론상 법어에다가 태조해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
아셔요? 우리 젊은 분들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도 책 교과서에 나오는가요? 지금은 안 나오는가요? 이제 저희 공부할 때는 그 교과서에 나왔는데 마을에 큰 사람 얼굴의 형상을 한 바위가 있었고 언젠가 그 바위와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마을에 큰 영향을 주는 인물이 될 거다,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예언이 가지고 있었던 바위였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늘 그 바위를 보고 그런 인물이 나타나기를 고대를 했다. 그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분은 평생을 그 인물을 기다리면서 일생을 살았다. 그 과정에서 그 큰 인물이라고 하는 때로는 정치인이 나타나기도 했고 사업으로 성공한 사업가가 나타나기도 했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장군도 나타나서 사람들이 다 큰 바위 얼굴일 거라고 기대하고 모여들었는데 결국은 기대했던 큰 바위 얼굴들이 아니더라. 시간이 흘러서 어니스트가 이제 백발이 되었고 그런 어느 날 이 마을에 시인이 유명한 시인이 나와서 대중을 모아놓고 하는 소리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큰 바위 얼굴은 바로 어니스트 이 사람이다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 그분이 살아왔던 모든 걸 보면서 다들 우리가 기다렸던 큰 바위 얼굴이 바로 이 어니스트라고 다 인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어니스트는 유년기부터 청장년기까지 늘 큰 바위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동네를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늘 베푸는 삶을 살아서 그래서 결국은 그 스스로가 큰 바위 얼굴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리고 싶은 얼굴은 누구일까? 나에게 큰 바위 얼굴은 누구일까? 제가 가끔 흥얼거리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우리 합창단 성가대가 노래는 아실 것 같아요. 아실 것 같아서 같이 좀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제 노래로는 누가 될 것 같으니 같이 좀 불러주세요. 얼굴이라는 노래 좀 같이 불러주시죠.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도 하얀 그때 꿈을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동그랗게 계신 모든 분들이 눈을 감고 동그랗게 맴돌고 가는 그 얼굴은 나에게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모든 원불교인들은 품고 사모하고 닮아가고 싶어하는 큰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항마에 보신 분들이 전부 40년 이상을 신앙수행을 하셨더라고요. 이분들이 그 40년 이상을 대종사님을 품고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자고자 신앙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은 뵙지 못했지만 대종사님 교법대로 신앙수행하시는 그 얼굴이 바로 이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이 바로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큰 바위 얼굴이라 생각이 들어가고, 원불교의 큰 바위 얼굴이 될 때 바로 비로소 스승의 반열에 오를 것이고, 이분들이 원남교당을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 주실 거다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항마위와 우리 모든 대중이 닮아가야 할 큰 바위 얼굴은 맑힘의 큰 바위 얼굴입니다. 맑을 맑자 맑힘. 영산 박대환 선지님이 마령교당 교무로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교당 근처에 우물이 없어가지고 오리가 넘는 먼 거리에서 이제 물을 길러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너무 불편하시니까 교당 근처에다 이제 우물을 팔려고 이제 찾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오래된 교도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여기에 옛날에 우물이 하나의 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샘에서 사람들 너무 험하게 쓰고 고기를 잡고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여기가 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전부 이제 그 부지를 전부 청소를 하고 이제 물기를 잡아서 파니까 정말 생수가 샜는 우물이 생겼더라. 그래서 우물에 잘 갖고 놓으니까 교당도 쓰고 주위에 교당 끝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우물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 우물을, 이 샘물을 영당평이다 이렇게 이름을 이제 박대환 선진께서 붙이셨어요. 근데 그 샘물을 이제 이용하는 하는 교도님이 그 이제 교도가 되셨는데 그 우물을 사용하다 고물 되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원불교 다니기 전에는 이 폐정이 된 우물처럼 가시와 온갖 쓰레기들이 다 많았던 그 우물처럼 제 마음이 삼독오욕으로 그렇게 내 마음이 혼탁했습니다. 그런데 원불교를 만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삼독심에 찌든 제 마음이 보였고, 그것을 청소하면서 제 마음 속에 샘이 솟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샘물은 생수가 솟아야 샘물이 되죠.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교당도 샘물이 솟아야 그곳에 생기가 돋고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대산중사께서 아무리 탁한 연못이라도 한 줄기 생수만 솟아나면 자연이 맑아지듯이, 아무리 혼탁한 세상일지라도 새 성자가 나오면 다시 맑아진다 그러셨어요. 이 맑힘의 방법으로 대종사님께서는 정신수양을 말씀을 하셨죠. 정신수양을 하게 되면 바로 맑아지는 것이다. 세상을 맑히는 생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시고 사야 할 큰 바위 얼굴은 바로 맑힘의 이런 생수를 샘솟게 하는 얼굴이 돼야 한다. 이 얼굴이 나이가 들어가면 그 수술을 해서 예뻐지는 얼굴이 아니라 그 얼굴에 모든 사심잡념이 다 녹아는 맑은 얼굴이 제일 귀한 얼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또 자녀들은 늘 집에서 보니까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원불교인들 얼굴은 분명히 일반 사람이 보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정신수양을 통해서 늘 맑히는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이런 맑힘의 생활이 세상을 맑히고 또한 우리 가정을 맑히고 생수와 속게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바위 얼굴은 밝히는 얼굴이다. 무엇을 밝힐 것이냐? 대종사님께서는 12예와 대소유무에 밝아야 한다 그랬죠. 우리가 그걸 이제 사리연고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교도님이 대화를 하중에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제가 원불교를 수십 년을 다니면서 참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 하는 일 보니까 성공하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했더니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내자가 재수없게 일도 벌리기 전 하기 전부터
이런 소리를 한다고 굉장히 핀잔을 두드랍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뜻과 같이 되지 않았어요. 저 또 다른 일을 벌리는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부인이 보니까 성공을 하기 어렵겠더래요. 그래서 또 조언을 했어요. 그때 더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아, 내가 더 이상 말해서는 안 되겠다. 하여튼 남편은 자기 뜻대로 사업을 하면서 몇 번을 실패를 하고 나더니 가족들한테 면목이 없었는지 어느 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부인한테 묻더래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자기 생각을 얘기를 했더니 그대로 남편이 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업이 성공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남편이 뭘 일을 하려면 꼭 부인한테 묻더랍니다. 그래서 다행히 하는 일마다 일이 잘 되었대요. 다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주위의 친척들이 어떻게 그 실패만 하다가 성공을 하냐 그랬더니 남편이 다 우리 와이프 덕이다 그러면서 우리 와이프가 원불교를 다니는데 원불교 다니면서 도통을 한 것 같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대수사 문제만 있으면 자기한테 묻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특별히 공부한 건 없고 그 수십 년 동안을 법회를 안 빠지고 법회를 보다 보니까 그리고 교전을 보다 보니까 아, 세상은 어떤 이치로 돌아가고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어서 저는 그것을 조언했을 뿐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부교를 다니면은 12예에 밝아지고 대소유무에 밝아져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어둠이 걷히고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아들 사명제를 불렀어요. 그리고 사명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평생 너희들을 키우고 남겨줄 것은 이제 말 17마리다, 17마리다. 이 17마리를 너희에게 남기는데 장자 큰아들은 큰아들이니까 2분의 1을 가져가고 둘째는 3분의 1을 가져가고 막내는 9분의 1을 가지도록 하라 그렇게 하고 열반을 하셨어요. 제가 열반을 하셨는데 사모님 여기서 우리 이제 원남교당 교도님들의 사례 연구를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 17마리에 2분의 1은 몇이에요? 딱 떨어지질 않잖아요. 또 3으로 나눠도 딱 떨어지지 않아요. 2분의 1로 나눠도 떨어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나눠요? 이거 누군가 한 마리가 더 가져가겠다면 형제간에 우위가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의 아버지 유언이 걱정거리가 됐어요. 어느 날 나그네가 이 집에서 하루 종일 자게 되는데 집안 식구들이 다 근심 있는 얼굴을 봐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초지정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나그네가 마침 말을 한 필을 타고 왔어요. 타고 와서 내 말을 드릴 테니 이 말을 보태서 나누십시오 그랬어요. 18마리잖아요. 자, 18마리를 둘로 나누니까 큰아들이 9마리를 가졌죠. 자, 18마리를 3으로 나누니까 둘째가 6마리를 가졌죠. 그 다음에 막내는 9분의 1을 가지라고 했어요. 9분의 1을 가지라고 해서 9로 나누니까 2마리를 했죠. 자, 9, 6, 둘 합치면 몇이에요? 17하고 하나가 남잖아요. 또 하나를 보태서 다 나누고 하나가 나눠서 나그네가 자기 말을 타고 돌아갔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가시면서 지금 살아오시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12요와 대소유무의 공부를 하면은 바로 이런 이치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내 것만이
전체가 아니라 하나로 보게 되면 지혜가 열리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나누게 되면 그것이 내 것으로 돌아오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우리 원불교인들이 늘 사모하고 만들어가야 할 얼굴은 바로 밝힘의 대수유무와 시비의 밝은 그런 얼굴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얼굴들이 가정을 구원하고 또한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 원남교당을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큰 바위 얼굴은 훈훈한 얼굴이다. 훈훈한 얼굴이다. 자, 우리 모두는 인생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죠. 일반 사회 학생은 대학생 졸업장을 꼭 가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몸을 받으면 누구나 이 인생 대학의 대학생의 학생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내 인생 대학의 졸업장을 학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 졸업장에 그 기록이 남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다고 한숨만 내쉬면서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절망대학 한숨학과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 일에 짜증 붙어내고 매사에 불평만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평대학 투덜학과 학생이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에 감사하고 내 눈과 코와 입이 제 위치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행복대학 감사학과생이다 얘기를 합니다. 소산 태중사께서는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는 원만병이라 하셨습니다. 모두가 행복을 찾으면서도 행복의 가장 근원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알아서 감사 생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평불만으로 살아가고 원망으로 살아가니 그 고해가 끝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대학 원망학과에 다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으로는 세상이 맑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얼굴에서 훈훈함이 감돌 수가 없습니다. 원불교 신앙의 핵심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 보훈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갈수록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부하겠지만 상대적인 우리가 빈부 격차라든지 또한 수많은 인류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 살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이런 모든 걱정을 치료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삶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보훈하는 곳에 인류의 구원의 길이 있고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살아가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또한 그 속에서 훈훈한 삶만 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훈훈한 기운과 향기가 묻어나는 사람 곁에는 상생의 기운이 늘 묻어나게 됩니다. 상생의 기운이 감돌고 덕풍이 불어서 우리 삶 속에서 늘 은혜가 넘치는 훈훈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태종경의 말씀처럼 깊은 산 속에 무짐승들이 의지해 살고 깊은 물에 수많은 물고기가 의지하고 살듯이 마음이 따뜻하고 깊은 사람에게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얼굴이 원불교에서 만들고자 하는 일물이고 우리 항마위들이 그 얼굴을 향해서 40년 동안을 정진을 해오셨습니다. 항마위의 마음이 법신불이 되어 그 마음을 그리면 원상이 될 것이며 순역경계 싸움에서 승전공을 올리고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며 비 온 뒤 검은 구름이 갇혀 맑고 밝고 상쾌한 하늘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그냥 그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항마이들이 그런 얼굴을 지금 만들어 가시면서 원남교당을 지금 거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교도님들 그리고 가족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는 누구를 마음에 보시고 닮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항마이 이상의 승급을 하셔서 맑고 밝고 훈훈한 큰 바위 얼굴이 되어서 우리 원남교당이 도미 덕풍을 불리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9분에게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